그래요. 아, 재밌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비행기 뭡니까, 비행기? 저요. 아, 왜 비행기라고 저... 썼어요? 아, 왜냐하면요. 제 꿈이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아, 어떻게 그... 만들 거냐 하면요. 네. 어떻게... 이름 말해줄게. 이름이 써니거든요. 비행기 이름이 써니. 그리고요, 제 꿈이에요.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숙은, 아, 그럼 비행기 누가 처음 만드는지 알아요? 네, 라이트 형제요. 오~ 라이트 형제 비행기 겨우 12초만 날아요. 그래요. 12초만 난대요. 네. 처음에 뭐 실험할 때 조금만 날랐다 해서 네, 그렇죠. 현수가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고 맨날 좋아요. 비행기 그림만 집에서 그려요. 아~ 그래서 디자인도 맨날 다르게 해보고 최종적으로 썬 항공 빨간 비행기를 정해야 네. 거거든요. 아, 자, 그러면 현석은 비행기를 만들면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이탈리아요. 우와. 아~ 이탈리아는 왜요? 이탈리아 가는 거 만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요. 정말 사람들이 빨간 비행기 만들까? 잠깐만요. 현서야. 현석은 자, 정확하게 누굴 보고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해주세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네, 저 현석은. 현서가 썬 항공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는 그 연료를 뭘로 가지고 뭘 연료를 하는 비행기 만들고 싶다고 했지? 연료는 뭐예요? 기름이에요? 아니요. 기름이랑 전기요. 아, 그리고 전기도. 태양열. 아. 그래서 자, 이제 썬 항공이다. 예, 예. 아. 자기 항공사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아, 몇 명 타는 비행기 만들고 싶어요? 34명이요. 34명? 왜 34명이에요? 제가요. 34명 타는 비행기를 저는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요, 만들려고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이탈리아 왜 가는지, 34명이 왜 태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의 다 궁금증이죠. 네. 저는요, 이탈리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꽃 있는데, 튤립꽃 있는데도 많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아,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꽃이 많은데 왜 이탈리아? 선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탈리아란 곳이 왠지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예. 근데요, 저는요, 어떤 나라 가봤냐면요, 일본이랑 중국이랑 필리핀이랑. 우와. 미국? 까진 못 가봤고. 이 정도예요. 아, 미국까지 못 가봤대요. 야, 우리가 다 손을 보냈어요. 필리핀 3번 갔는데요? 필리핀 3번. 아, 알겠습니다. 우리 혜숙이 형도 차근차근 다 자기 같은 꿈이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예. 저는요, 언제 필리핀 에어가 타고 왔는데요. 필리핀 에어가 좋진 않아요. 근데요, 저는요. 자, 이제 그만해요. 자, 현숙은 나이에 그 이렇게 아주 거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건 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현숙은 화이팅! 예. 아, 이야. 그래요. 자, 이번에는 군대를 가고 싶다는. 자, 군대 가기. 군대? 군대? 아, 군 체질이에요. 군 체질이야. 군 체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얘기해보세요. 왜 군대를? 저희 아빠가요,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피곤하다시고, 점심에도 피곤하다시고, 저녁에도 피곤하시다는데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제일 신나고 즐거울 때가 바로 군대 얘기할 때인데요. 총 쏘는 것도 제일 잘했다 하셨고, 사부로 잔디 파는 것도 제일 잘했다 하셨고요. 특히 난로불에 끓여먹는 라면 맛이 엄청 끝내준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요,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총도 쏴보고 싶고요. 수류탄 던지는 훈련도 해보고 싶고요. 난로불에 끓여먹는 라면도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이야, 뭐 군대 생활을 꿈꾸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 군대는 말이에요, 그 나라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힘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거기는 이렇게 정말 아주 엄격해요. 근데 괜찮겠어요? 군대 가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원래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날 수 있고요. 네네. 짬밥
호박밥이라는 것도 먹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뭐든지 잘 먹어서 괜찮고요. 엄마 아빠 못 만나는 건요, 훈련이랑 자기장 맨날